강원도 춘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인데요. 앞서 우리가 거론한 시장들과는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춘천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풍물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관광객들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 요즘 시대에 드물게 5일장이 열리는 곳이라서 그 여행 날짜만 맞으면은 그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춘천 풍물시장은 끝자리 2일, 7일 이렇게 열리는 5일장이고요. 네. 매일 오전 5시부터는 풍물 새벽시장, 그리고 올해 10월 27일까지 매주 금, 토, 일에는 꽃고야시장이 열리는데 매월 2회 공연도 하고 플리마켓도 열려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인 그 춘천에는 여행객들을 위해 스탬프 투어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풍물시장도 스탬프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 춘천 여행 코스로 껴서 같이 방문하면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와, 전주는 사실 길거리 음식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통시장은 살짝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먹거리들과 또 볼거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전주 남부시장은 그 낮시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야시장은 되게 이제 해외 유명한 그런 야시장이 온 것 같은 먹거리가 정말 많고 되게 활기차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는 워낙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 야시장도 그 예외는 아니었어요. 전라도 음식인 육전을 비롯해서 해물파전인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누룽지로 이렇게 해물파전을 그 위를 눌러서 바삭하게 먹는 그런 메뉴가 속바요? 네.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네. 겉바속촉 식감이랑 그 누룽지 고소함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냥 평범한 스테이크, 그리고 갈릭 슈림프, 그리고 전주의 낙지 호롱 있잖아요. 네. 그것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에서 도보 10분 이내로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여행할 때 한옥마을 필수로 가시잖아요. 같이 남부시장을 같이 묶어서 방문하면 좋은 곳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통시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통시장을 방문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하는 작가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그거를 카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네. 금액을 충전하고 쉽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충전할 때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연말 정산 시에는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여행 경비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가 쉽지 않은 곳이 조금 있어서 있어도 네. 북적북적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